솔로 지역 3 드디어 여매기가 나타났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조민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으로 그녀의 나이는 26살입니다. 장래희망은 아나운서, 교육자, 국회의원. 현재 인스타그램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7살 때 그녀는 친구 어머니가 꿈을 물었는데 미스코리아라고 답했다고 해요. 미스코리아로 선발되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기애가 넘치는 편이라 친구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졌다고 말해준다고 합니다. 그녀의 키는 163cm. 미스코리아 치고는 작은 키인데 뚜렷한 신념이 있고 내면과 외면을 모두 가꿀 수 있는 사람이라며 망설이지 말고 미스코리아 도전을 하라고 합니다. 2021년 미스코리아 미가 됐을 때 영상을 보면 이뻐요. 현재 그녀에 대한 평가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 글을 한번 보시면 여맥이 왁구육 몸매 10 도화 8의 여자 거기에 애교 많은 성격 플러스 1 해서 10점 만점에 9점은 된다. 현재 댓글 반응은 2D로 보면 비비스탈인데 3D로 보면 왜 5초 제니 딴 사진은 이쁘던데 화장차인가 돌돌 이스타는 보정빨이고 영상이 찐이겠지 맥이 뭔지 러브캐쳐 황수리 같다 목소리가 점점점 근데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덱스가 사기였다는 걸 더 뼈저리게 느낌 그 솔직히 덱스 맥이 등장 임팩트만큼 강한 사람이 낯이 나올까 싶다 기존 남자들 펑펑하게 바빴는데 리얼 상남자 오니까 여자들 다 뻑이 간 거 보고 덱스 영향 받아서 상남자인 척 하는 사람들 많아지 그치만 찐은 덱스지 솔로 지역 3는 여자 출연들이 다 살린다 크크크크 반박 씨 당신의 말이 맞아요.